인천 검단 붕괴사고는 사전에 예방 가능한 인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붕괴사고가 4월 29일 날 발생을 하죠. 예. 근데 그 4개월 전에 사장님하고 원희룡 장관님하고 또 누가 왔죠? 기술안전정책관하고 방문을 했죠. 네. 방문하셔서 뭐 하셨어요? 사고와 안전 부분에 대한 그 강조를 아니죠. 했었는데 안전점검 대신에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관련된 말만 했죠. 즉 건폭놀이만 하고 왔죠. 만약 이때 당시에 사장님 가셨고 기술안전정책관 가셨고 장관까지 갔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조금이나마 건축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다면 4개월 뒤에 이런 사건이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노조 문제만큼이나 공사 현장이라든가 구조물 안전에 관심을 가졌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사고다. 근데 장관님이나 사장님이나 다 똑같이 건폭물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거기 가셔서 그러면 이 사진만 찍고 오시니까 4개월 전 사진과 4개월 후 사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고는 이미 발생됐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이제는 왜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제도 개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죠. 즉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 예. 아까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하셨던 말씀 딱 기억이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LH는 국민이 주인이고 고객도 주인이다. 그러면 이 폐 입주예정자분들도 주인이시겠죠? 그거 관련되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 국감 때 화정동 아이파크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과 저하고 나누었던 혹시 국감 내용 기억하십니까? 안 보셨죠? 한번 좀 참고해서 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주예정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를 현산에 요청을 드렸고 현산에서는 그 뒤에 원만하게 예, 입주예정자들하고 합의했습니다. 경청한 결과로. 자, 보면 4월 19일 날 천장이 붕괴가 되고 LH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월 6일 날 갑자기 아니 GS에서 전면적으로 재시공하고 입주지원 보상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9월 6일 날 갑자기 LH의 사업 일부 부담을 해라고 통보했습니다. 맞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GS와 LH가 싸우고 있으면 LH 주인인 국민이자 고객인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본다는 거 아시죠? 입주 예정자들은 GS와 LH가 싸우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본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아시는 사장님께서 혹시 입주 예정자 만나셨어요? 제가 직접 만나지 않았으면 부사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만나서 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죠. 사장님이 주인이 그쪽이라면 그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입주 예정자들을 사장님이 직접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만나셨어요. 만나셔서 사과라도 하셔야죠. 책임자지 않습니까? 네.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꼭 만나셔서 네. 이야기 듣고 사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주예정자 보내온 글이에요. 사고 이후에 이한주 사장님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대요. 이분들 얼마나 아주 열악한 환경, 열악하고 그 다음에 심정적으로 얼마나 불리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GS는 정말 어떻게 GS 건설이라는 곳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7월 5일은 전면 재시공 하고 입주지원 보상 다 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네. 7월 7일도 그러면서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하면서 입주지원 기간 중 거주대책 및 보상관계 관련하여 관례 및 관행을 존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8일부터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 CMR 관련 책임 범위에 대해 다퉈볼 수 있을 것도 판단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월 6일에는 전면 재시공 보상에 대한 입장을 변경을 하고요. 엊그제 10월 10일 날 국감에서 사장님과 GS 대표 나오셔서 서로 의견 달랐죠. 예. 그에 대한 LH 입장은 무엇입니까?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입주 대책위원회는? 그래서 10월 10일 날 국감 받고 바로
저희 그 담당자들이 GS건설에 찾아가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곧 있을 예정이고 오늘 국감이 끝나면은 내일이나 모레쯤 국토부가 주관하는 그 GS와 LH 국토부 주관하는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진전된 안이 있으리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진전된 안이 있기를 희망을 하고요. 예. 아마도 GS건설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소송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GS와 LH가 싸우든 말든 피해자들은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예. 본인들의 입주 예정이 늦어지고 예. 아파트가 불안하게 지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심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모두 질문에서 작년 화정동 아이파크 현상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도표를 좀 보시면 입주 예정자들의 현재 요구와 GS건설의 제시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체포상금 관련되어서 입주 예정자는 LH 입주 지체보상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GS건설은 보상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산에서는 9,100만 원 했습니다. 주거지원비도 현산에서는 1억 1,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GS건설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6,000만 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입 연주도 마찬가지고 예. 제시공 보미도 마찬가지고 예. 현상과 이게 관례가 판례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전혀 현상과 맞지 않는 예. 대응을 GS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